채널 I. GMO 수입국 중에서 일본이 1위, 우리나라가 2위 있는데 일본은 동물들로 많이 먹이고 일본은 그래도 예. 그래도 양심적이죠. 양심적이죠. 사람이 안 먹어요. 근데 수입국이 1위가 한국이라면서요. 그렇죠. 식용 수입국 1위는 한국인데 일본은요. 예, 예. 일본 그냥 양심적인 게 일본은 예. 수입을 하잖아요. 예, 예. 수입하게 되면은 그 수입 국가에서 이렇게 GMO 이렇게 수출한 나라에서 서류를 제출할 거 아닙니까? 예, 예. 이거는 이렇게 안전하다 막 하면은. 예, 예. 우리나라는 서류만 딱 보고 그냥 통과시켜요. 검사도 안 하고요? 우리나라는 그거 갖고 실험을 안 해봐. 이게 진짜 문제가 없는지 동물 실험하고 해야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안 해요. 일본은 해보니까 예. 문제 있으니까 일본 사람들 안 먹는 거예요. 예. 그죠? 제가 어디 기사에서 봤는데요. 예. 그 시사인 기사인데요. 예. 한국 식품산업협회라는 게 있어요. 예. 근데 이게 그 우리나라 대기업들 간부들이 만든 협회예요. 예. 그리고 이곳에서 두 곳에서 GMO 식품을 평가를 하는데 예. 대기업이 GMO를 평가를 해서 우리나라를 GMO 식품을 수입할까 말까를 결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본인들이 예. 비즈니스네요. 당연히 뭐 허가하지 예. 않겠어요? 완전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거는데요. 예. 이것도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죠. 이게 사실 우리가 GMO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이제 그 나라 중에 한 나라인데 예예. 우리가 어디서 수입합니까? 수출국이 어디죠? 미국이죠? 미국이죠. 그러니까 예. 미국하고 북미하고 남미가 전 세계 GMO 생산의 80% 이상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남미하고 중미남미가 다른데. 근데 미국이 주 생산 국가고 수출 국가고 GMO 모든 특허가 다 미국이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몬산토라는 회사가 미국 회사 아닙니까? 몬산토.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런 거죠. 우리나라 삼성 같은 회사니까 미국에서는 이 대기업의 농업 회사가 이걸 갖고 한국에 수출하는데 정부가 돕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클린턴 정부부터요. 예. 그다음에 그다음 정부 누굽니까? 오바마 정부까지. 오바마 정부까지 예. 이 소위 말해서 FTA. 예. 우리 말하면 이제 우리 그 식약청이죠. 식약청. 미국 식약청의 주요한 자문관 한 변호사들이 그 몬산토 기업 출신들을 갖다 씁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호적이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이니까요. 그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하고 거래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 정부는 되게 우호적이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사실 공무원은 죄가 없어요.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위에서 그냥, 야, 이거 뭐 수입해. 뭐 우리 자동차 많이 파니까 이거 어쩌지 GMO 수입해야 돼. 우리 수입 국가니까. 예. 그러면 뭐 제가 볼 때는 식약처에 있는 거기 연구원 이런 사람들 답답할 거예요. 왜 우리는 그냥 힘이 없으니까요. 뭐 그렇죠. 일반 연구원들이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새 정부 들어와서 제가 요구하고 있거든요. 예. 이 틀을 바꿔야 된다. 틀을 바꿔야 된다.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 식량 주권도 찾아야 되고 지금 23%밖에 안 돼요. 23%. 그러니까 식량 주권을 찾기 위해서는 GMO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도 우리가 우리나라 농산물로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GMO 혜택 받는 사람은 누구냐는 거죠. 소비자들이 아니고 누구냐면 대기업이에요, 대기업. 그 미국의 대기업이에요. 대기업이 그게 또 우리나라 수입하는 대기업들. 우리나라 수입하는 대기업들. 대기업들이죠. 예, 예, 당연히. 왜냐하면 그 싸게 수입하니까. 예, 예. 그러면 그 대기업 있는 사람들이 몬산토의 직원들이 GMO 먹겠습니까? 안 먹죠. 안 먹죠. 우리나라 대기업 직원들, 임원들이, 회장님들이 그러면은 GMO 찾아서 먹습니까? 아, GMO 안전하니까 이거 찾아서 먹고. 제가 아니겠죠. 어느 방송에서요. 예, 예. GMO를 엄청 찬양하는 한 분이 있어요. 뭐 이 무슨 박사님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박사님. 박사님은 GMO가 전통 조잡으로 만든 일반 식품보다 안전하다 그러시는데 그러면 마트 가셔갖고 GMO만 찾아서 드십니까? 아 이거는 GMO. 아 이건 안전해. 이 GMO 아니면 안 먹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웃더라고요. 안 그러실 건 아니냐고. 그렇잖아요. 4대강 물 퍼마시는 거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예. 그러냐고 안 그래. 지금 개발한 사람들이나 그 저게 판매하는 사람들 그렇습니까? 예예. 우리는 목 모르고 지금 표시도 완전히 안 해놨으니까 목 모르고 그냥 먹는 거죠. 예예.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소비자들이 문제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개발한 사람들 전부 다 아니까 화탕지옥, 지옥이 하면 지옥행일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가갖고 아마 뭐 제가 볼 때는 딱 그래요. 벌이라는 게 그래요. 음식이 이만큼 있어요. 먹으려고 해도 이 밥질이 가려고 못 먹어요. 입을. 입을. 아주 또 세부적인 묘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끝바닥 막 계속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하다가 이제 말할 겁니다. 아마 분명히. 아, 그런 얘기만 나오면 몸으로 다 적용을 해주시는데. 맞아요. 최근에 저희 회사 여직원이 그 뭐 허벌라이프인가요? 그
단백질 보충제 뭐 이런 걸사 먹었고 또그 야채나 채소를 농축시킨 아미 제품 있죠? 뉴트리나이프 뭐 이런 걸 먹었다고 했는데 그게 GMO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 그게 이제 사실은 건강기능식품들이 좋죠. 좋은데,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감자, 보라색 항산화 물질이 있어요. 항산화 물질을 드링크로 만들어서 개발하면 드링크로 먹인데, 드링크라는 게또 운반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알약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산화 물질이 들어가 있는 기능성 제품인데, 비타민 C도 뭐든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제형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우리 알약으로. 보관도 오래 해야 되고, 뭐. 아, 가루든 캡슐이든 뭐 그 알약을 만들 알아야죠. 때그 알약의 그 주성분이 콩으로 만든 GMO 콩으로 만든 그아 소위 우리 부형 물질이라 그러죠. 부자재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GMO 기능성 성분도 많이 들어 있지만은 그걸 우리가 딜리버리하는 그 매개체는 거기 덩어리. 그 덩어리. 사실 약 많이 먹어도 배부르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약에 사실 그 전분이 많거든요. 전분, 전분도 많고 그다음에 단백질이 많은데 그 단백질이 사실 GMO 콩으로 만든 단백질이 많다. 왜냐하면 그 단백질, 단백질이 어떤 역할이냐면 우리가 약을 먹게 되면은 그 약을 우리 몸에 흡수를 잘해야 되잖아요. 흡수를 잘하게끔 도와주는 게 그런 단백질이에요. 아, 흡수를 하게 만든 오늘 뭐 단백질, 흡수해줘요. 예를 먹었는데 PD님 사실에 뭐 비타민 C를 먹게 되면 화장실 가서 먹다 보면은 많이 먹으면 그날 오줌이 노랗게 나오죠. 안 나와요? 저는 이렇게 나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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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타민 특히 먹으면 이렇게 나오죠. 그죠?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우리가 대사를 다 못해 나머지 나오는 거예요. 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몸에 대사를 100% 안 하면 나머지 다 독이에요. 간에서 독이 다 독이 되는 되는구나.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간에, 특히 간에 독이 되는 건데 이 글라이포세트가 들어있는 약을 먹게 되면 간에 독소가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제가 상식 하나 안 드릴게요. 우리 몸은 간에 우리가 이제 뭐 평상시에 먹는 것 중에서 독소가 있잖아요. 뭐 과일에 농약도 있고. 근데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뭐냐면 그 농약을 다 우리 몸에서 해독을 해요. 볼수 있죠. 다 해독해요. 그 해독하는 게 뭐냐면 사이트크롬 P450이라는 효소가 있어요. 제가 과학자니까 어렵네요. 사이트크롬 P450이라는 효소, 450. 450, P450이라는 효소, 450. P450이라는 효소가 있는데 그 효소가 뭐냐면 우리 간에서 이 독소를 디톡스 시켜줘요. 해독. 디톡스. 해독. 이런 거 화학 물질 하면 디톡스시켜주고, 다 이런, 오염 물질 다 디톡스해줘요. 그 디톡스하는 물질이 바로 그 효소인데, P450 효소인데, 이 제초제, 아까 이름 기억하세요? 글라이포세이트, 글리포세이트 제초제. 이 제초제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그 좋은 효소를 불활성화시켜줘요. 걔를 불활성화시켜주니까 걔가 독소를 해독하려고 그러다가, 당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당해버리는구나. 어떻게 독소가 간을 문제시키죠. 그래서, 이 GMO 먹인 동물 실험에서 가장 큰 피해가 쥐든 심지어 돼지든 간에 가장 크게 뭐 간하고 간이 가장 문제돼요. 간하고 신장. 신장, 키드니. 그러니까 리버하고 키드니가 가장 문제돼요. 거기에 가장 우리가 독소들이 많이 쌓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글리포세 제초제 하나가 우리 효소까지 망가치면서 우리 몸을 완전히 보세요. 뱃속에는 항생제 효과를 하면서 좋은 세균 다 죽여버려. 그리고 간에 있는 독소 해독하는 효소까지 다 불활성시켜버려. 아, 이거는 몸을 완전히, 완전 망가뜨리는. 사람 죽게 하는 거죠. 죽게 하는. 천천히 사람을 죽게 하는 재앙입니다, 이거는. 뭐쥐 실험한 걸 봤더니 막 여기 종양이 막 아, 그럼요. 생기고요. 막 이렇게 막 죽어 있는 것들 보니까 마음이 근데, 아프더라고요. 맞아, 마음이 아프지. 근데 그거는 이제 2년 동안 실험한 쥐지 않습니까? 셀라닌 실험인데, 교수 실험인데. 근데 지금, 그럼 사람들이 그래요. 아, 그러면 동물 실험 다 했다는데 왜 그러냐? 아니, 동물 실험을 2주밖에 안 하니까, 2주 동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리포터님이 저야, 지금 이제 뭐, 연령대가 뭐, 5살은 아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GMO가 식품을 먹었어요. GMO 식품 먹으면 2주 먹겠다 해서 우리가 2주 더 죽습니까? 암 생깁니까? 안 생기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유럽은 3개월 하고 적어도 3개월이거든요. 어린 쥐에다가 어린 아기에다가 3개월 동안 GMO를 먹이면은 그 아기는 문제 생길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전자가 더 믿을 만해요? 후자가 믿을 만해요? 후자가 믿을 후자가 만하죠. 믿을 만하죠. 근데 우리나라는요, 2주 동안 땅한번 먹여갖고, 한 번, 그것도 매일 안 먹여요. 한번 땅면 2주 뒤에 보는 거예요. 우리 몸은요,
그걸 적당히 해독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 예. 매일 먹여야 돼. 매일. 우리 매일 먹잖아요. 매일 우리가 먹여야죠. 뭐 그러면 뭐 GMO 식품을 매일 안 먹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되죠. 1년에 뭐 60kg, 70kg씩 20년 네. 먹고 30년 먹고 네. 저희 그렇게 매일 먹잖아요.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실험 예.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규정이 예. 아니 한 번 딱 맥 2주 뒤에 이걸 걸린지 안 걸린지 보니까 그 상태는 아주까지 괜찮거든요. 근데 걔를 3개월, 6개월 가면 문제 생기겠죠. 그죠. 문제 생기기 전에 딱 끝내는 거예요, 실험을. 아. 그걸 왜 우리가 그걸 따라가냐는 거예요. 우리 프로토콜은 따로 만들어야죠. 우리는 따로 만들어야죠. 뭐 진짜 아니까 1년을 해보든 2년을 해보든 간에 예, 예, 예. 해봐야죠. 그리고 많은 우리 뭐 가축에도 GMO 먹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죠. 가축이 먹이는데 문제가 뭐냐면 예. 가축을 먹이는데 우리가 옛날처럼 시골에서 소 키웠을 때 소를 몇 년씩 키워서 다 나중에 보내지 않습니까? 눈물 흘리면서 예. 잘 가라 보내는데 요즘 소 몇 개월이면 다 성인 돼버려요. 그렇죠. 그죠. 후쿠 크죠. 후쿠 크죠. 예. 걔들이 그러니까 GMO를 매일 먹으니까 후쿠 크다 보니 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아까 연어처럼. 그렇죠. 연어처럼 문제 되는 거죠. 예. 그게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뭐 옛날처럼 막 2년씩 이렇게 막 3년씩 키우는 게 아니고 몇 개월이면 다 커버리니까 거기서 GMO를 엄청 먹여갖고 그 살찌어서 예. 그걸 누가 먹습니까? 우리 사람이 먹지 않습니까? 사람이 먹 예. 그러니까 그게 문제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최근에 제가 열 내나요? 아니면 더 하셔도 돼요. 채널 I.